경치가 눈에 좀 익으시죠? 신진도입니다. 저 앞쪽에 저는 뭐 배 타고 쭈꾸미 낚시 할 때 그 여기 오긴 했는데 무슨 테트라 공사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 앞쪽에 또 하나 파도 그 조류막이 저걸 뭐라고 하지? 테트라도 아니고 아무튼 저거 만들어 놓고 그 공사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공사가 방파제 입구 전체를 높였습니다. 조금 뭐 조금은 아니고 저 진입로 쪽은 많이 높였고 아 그리고 저 등대에 숨어 있긴 한데 집사람이 같이 왔어요. 근데 혼자 왔다면 분명히 내려갔을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소개해드리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야 여기 꼼수를 이렇게 해놨는데 예, 보시면 옆에가 출렁출렁 됩니다. 뭐 내려가는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러보니까 여기 바닥에 공사하다 만 철근 요거 하나 밟고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 저는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내려갔을 텐데 집사람이 너무 만류를 해가지고 신진도는 원래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부터 이 내양 쪽이죠. 내양 쪽부터 쭉 훑습니다. 이렇게 루어대나 저는 오늘 뭐 슈케왕 360대 제일 짧은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즘에 뭐 서프 트롤링이라고 하죠. 뭐 트롤링 뭐 꽃이다 뭐 저거 해가지고 회유성 어종 뭐 고등어나 삼치 서해권에서 뭐 방어 노린다는 건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노리냐고 궁각이라는 그 가짜미끼로 루어로 그 하는 낚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별거 없고 그냥 좀 짧고 가볍고 그런 장비로 루어보다는 멀리 원투보다는 좀 짧게 그 정도 던져가지고 그 수심 바닥층 거기 하면 그냥 뭐 트롤링 장비라고 하는데 장비나 용어에 연연해 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투 낚시가 저렴한 낚시 같죠? 용어에 정의해서 장비를 맞추기 시작하면 1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 세트 하나만 해도 당장 뭐 좀 하이엔드가 아니고 한 중간쯤으로 다이와 캐스티즌 뭐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60-70만원대예요. 릴 대 그렇게 용어에 정의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갖고 온 장비가 슈케왕 25호 360이랑 그게 한 4만원대? 그리고 그 릴이 갑오징어 원투할 때 쓰던 거 에어노스 XT 5000번 PG 파워기어 사양인데 아무튼 저는 장비를 그렇게 저렴하게 맞췄어요. 쓰시면 좋죠. 자, 오늘 1월 5일인데 오늘부터 풀린다고 했거든요. 풀린다고 해도 칼바람입니다. 칼바람인데 자 신진도는 항상 1월달에도 이렇게 조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원래는 저 방파제 공사 중에 제일 커진 게 물론 저 앞쪽 저것도 방파제죠. 방파제 저 공사하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이겁니다. 여기 진입로 턱 이쪽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뭐 거미인간 스파이더맨이 아닌 이상 근데 저기 보이시는 저 조사님이 보이시려나? 근데 저쪽이 겨울에 우럭 놀래미 포인트입니다. 저기도 원투로 멀리 너무 멀리 치시면 안 되고 80m권 미끼 달고 그 정도만 던지시면 앞에 밑걸림 툭툭 걸리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저 공사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예전엔 그랬습니다. 꺾어져서 들물이든 날물이든 진행 방향을 보시면 돼요. 어디든 간에 물이 뭐 지금 좌에서 우로 흐른다 아니 우에서 좌로 흐른다 이 방향으로 흐른다 하면 이 꺾어진 곳 못 미쳐서 저쪽에 못 미쳐서 왜냐면 조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꺾어진 곳 옆에는 와류가 생기겠죠. 물고기들의 쉼터죠. 와류 생기는 곳이 그리고 반대편으로 흐른다고 하면은 좌에서 우로 흐른다고 하면 저 조사님 서 계신 곳부터 옆으로 한 약 20m 정도까지
원투를 믿기 달고 지금 거의 겨울에는 북서풍이기 때문에 뒷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칠 필요도 없었던 때가 여기였었는데 공사가 끝나면서 진입이 아예 불가가 됐어요. 신진도는 뭐 집사람 때문에도 오늘 그냥 가야 되겠지만은 뭐 제 짐이에요. 태클박스 참 유용하게 잘 쓰네. 투대 두 개 갖고 왔고. 다이와 서프 스탠드? 그거 하나 장만할까 하다가 있는 대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게 핫팩을 3개? 4개? 붙이는 핫팩. 저렴합니다. 그거 붙여서 수건으로 둘러요. 안쪽을. 두른 다음에 캔커피. 캔커피를 드실 양만큼 다니면 하루 진종일 느긋합니다. 야, 요건 꿀팁인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여기서 던져봐야 이 테트라를 뚫고 회수를 할 수가 없어. 보시다시피 테트라 공사하고 이쪽이 초입입니다. 초입인데 초입에서 아마 이쪽으로 내려가시나 봐요. 저기 내려가기 좋은데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쪽까지 와서 여기서 이 테트라를 밟고 저쪽 끝까지 가시나 봐요. 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아, 요 끝에 여기를 밟고 저 끝까지 가시나 봅니다. 아 집사람이 막네요. 이 쭉 끝까지 보면 루어대 하나 정도. 근데 뭐 보시다시피 여기 요 도보 평평한 도보 가능한 요 자리와 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가. 아, 소개시켜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못 던져보고 가니까, 너무 아쉬워서. 이것저것 당원보긴 하는데,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진도가 옛날에 달려졌어요. 공사한 후에, 여기서 한번 던져보고 갈까 하는데,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말리는 거 보고, 또 저도, 한창 신진도 다닐 때, 제가 올해 44인데, 신진도 한참 다닐 때가 36, 7? 뭐, 여기, 신진도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저 끝에 가시면, 외항, 그쪽에, 테트라. 이게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거기서, 밤낚시, 마도에도 그, 겨울 낚시, 겨울 원투 낚시의 메카. 신진도 마도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뭐, 초속 8에서 12m, 풍속만 기억이 나요. 눈발이 날렸었고. 혼자 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25cm. 결국에는. 근데 그 우럭 방생해주고 갔어요. 열정이라면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때도 트롤링 비슷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480대를 들고 했었나? 카프대, 상호 비캐치, 카프대라는 게 있었는데, 잉어대. 잉어 원투대. 그걸 들고 했었는데, 그때 크케? 크케였을 겁니다. 크로스캐스트, 다이버. 아무튼, 그때 포인트가 여기 꺾어지는 데에서, 저쪽 이 방파제 진행 방향 진행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네, 저 등대 끝까지 가시면 밑으로 내려가실 방법이 없어요. 아까 그 영상에 담긴 했는데 그 방법을 했다가는 정말 병원 까딱한 병원신세 지시니까 알려드리려고 비추천하려고 영상에 담은 겁니다. 절대 그쪽으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셔서 헛걸음하기 싫으시다 하시면 진입로 쪽에 이 옆쪽으로 해서 여기 옆에 날씬하신 분들만 가능하시겠네요. 몸무게 세 자리가 넘는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전 걷는 것도 싫어요. 이왕에 왔으니 마도를 한번 가볼까. 아예 던져보지도 못하고 가는 건 그렇고 마도를 가볼까 했는데 마도에도 원투 하시는 분들이 네 분 눈에 보이는 분들이. 저는 저 마도가 얼마나 자리가 힘든지 압니다. 뭐 밥 먹듯이 다녔던데 뭐 저기. 아 저쪽에서 이렇게 화면을 줌해서 잡을 거야. 근데 아무튼 원투가 저 네 분 다섯 분이면 저 자리가 꽉 차요. 또 엉키는 게 한 번 두 번이면 양해를 구하겠는데 조류라는 게 있으니까. 저기는 와류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마도도 포기를 하고 이왕에 콧바람 센 김에 모항이나 모항 바로 옆 동네죠. 모항 방파제는 한번 밟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전경으로만 보고 오시면 어딘지 짐작하시겠죠? 자, 궁평항입니다. 궁평항 피싱피였어요. 피싱구역인데 여기를 아들이랑 딸이랑 우리 아들내미가 6살인가 7살 때 여기 우측에 보시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 오늘같이 오늘 11물인데 신진도 갔다가 혹시나 해서 올라가는 길에 들려봤는데 물이 빠져있습니다. 이 정도 물 때 개낚시를 한번 했었어요, 아들이랑. 근데 놓치긴 했는데 굉장히 큰 걸 아들이 잡았다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툭 떨어뜨렸는데 좀 한 네다섯 발짝 옆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그걸 끝으로 궁평항을 들러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펜스를 거의 사람 턱 높이 제 키가 178인데 제 턱 높이 정도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아니구나. 좀 거의 제 키보다 좀 더 작게 해서 원래는 저 중간쯤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는데 아니 자판기가 아니 커피 판매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 앞쪽에 지금 간절해서 보이는 저 여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정도까지 쏠려고 우럭이 좀 면방생 사이즈가 가끔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 망둥어와 섞여서 그래서 여기를 뭐 굉장히 많이 다녔었죠. 봄에는 한 20-30번 가을철에는 뭐 밤낚시까지 해가지고 30-40번 1년에 최소 50번 이상 다녔던 데가 이 궁평항입니다. 피싱피어스가 가을철에는 그 카드챕이 해가지고 뭐 중간부터 끝에까지 전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 전어도 나오고 밑에 내려가면 바가지도 나오고 저 끝에는 시즌 되면 숭어. 저는 숭어 낚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숭어 낚시도 많이 이루어진대요. 뭐 멀리 치면 우럭도 있고 이것저것 나오긴 하는데 어적저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궁평 처음 다닐 때는 이 Y자형 피싱피어스 보시면 Y자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Y자형 중간 딱 이 자리에서 캐스팅 연습을 했습니다. 뻘물을 넘어서 흙탕물이네요.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Y자로 양쪽에서 수공하시는 분들께서 중간으로 좀 막 던지고 해갖고 저랑 엉킨 적도 많은데 가끔 왔었어요. 여기 피싱피었으면 그러다가 1년 만에 그만뒀죠. 여기 오는 거. 궁평은 참 좋아했습니다. 자, 커피 자판기 있는 데가 저쪽쯤이겠는데 저기서 치면 피싱피어스 이 부분을 훌쩍 넘어서 저 간출력 여 있는 데까지는 던져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럭 얼굴도 못 봐요. 지도상 거리가 피싱피어스에서 여기가 한 6-70m? 직선 여기서 이렇게 수문 쪽으로 직선을 바라보시고 여기서 저 커피 자판기 있던데 제 손가락 끝이죠? 커피 판매점 있던데 거기서 쭉 치면 여기까지가 수문 넘어까지가 70m, 80m 정도 될 겁니다. 저 첫 번째 간출력 바닥이 여기가 60-70m 정도 될 거고 여기를 넘어서 이쯤이 100m 안팎이 될 겁니다. 자, 저게 다다르면 여지없죠. 광어도 나오고 원투로 딱 한 마리 잡아봤던 데가 여기입니다. 바로 광어. 나머진 우럭 잡으러 왔었죠. 근데 여기가 그 북풍이면 뒷바람이거든요. 산들바람 출조하면 북풍 하면 힘들이지 않고 이
요 정도까지는 가뿐히 던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커피 판매점 있던 곳에서 여기까지가 직진 거리였었어요. 자, 뭐 과거 옛날 얘기고. 피싱 피어스의 군평왕의 생활 낚시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된 이유가 적나라하게 저 앞에 있습니다. 자, 피싱 피어스의 그 좌측 지점인데, 거기서 정면을 바라보시면, 자, 부표들이 보이죠? 여기. 소모만 무성했어요. 저게 어장 무슨 뭐 그런 그물인지, 무슨 개 그물인지, 전뭐 제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소문이 엄청났었죠. 피싱 피어스 앞에 그물 쳐놓는다. 그래서 좀 사악하게 났습니다, 소문이. 군평왕엔 고기 없다. 탁 트인 바다, 탁 트인 바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낙조를 보려면 군평왕만한, 이 피싱 피어스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캐스팅 연습하러 왔는데, 내리자마자 확성기에 소음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영상 녹음도 안될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온 김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피싱 피어스 낚시존이에요. 말 그대로 낚시존인데, 망둥어나 가볍게 그냥 산책 겸 낚시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려면 이곳만한 데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래저래 다 실패네요. 신진도도 갔다가 건너편 마도 보니 포인트도 뭐 서너 분이서 점령해 있고, 거기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영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올라올 때 한진포구를 봤습니다. 근데 한진포구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거긴 물 들어왔을 때만 낚시를 원투가 가능한 곳인데, 물 빠져 있으니 뭐 볼이 저만큼 있으니 캐스팅 할 수도 없었죠. 거기 들렸다가 군평왕 들렸다가 그렇게 갑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